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어떻게 매매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시죠. 외국인 투자가들 모처럼 큰 규모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 3,200억이나 매수했어요. 좋아요. 예. 그리고 한진칼도 409억을 매수했습니다. 삼성전기, LG생활건강,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이런 순으로 매수했고요. 매도한 것은 ETF가 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삼성 SDS, 현대차, SK이노베이션 매도가 있었는데, ETF를 제외하고는 뭐 크게 매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움직임도 보면 일단 매수 제일 위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대체로 다 ETF들이에요. ETF들 그렇습니다. 특히 원유 선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예. 곱하기 2 좋아하는 건 뭐 어디가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을 잠깐 보시면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큰 매매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뭐 대체로 크게 매매된 것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매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삼성전자를 뭐 제일 많이 매수했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거 매수했으니까 삼성전자 제일 위로 올라갔고요. 3,800억. 예. SK하이닉스, 한진칼, 삼성전기, LG화학 이렇게 돼 있는데요. SK하이닉스 650억, 한진칼 640억, 그리고 삼성전기는 500억, LG화학은 347억 이렇게 순매수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인데요. LG화학 중요한 돌파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동평균선을 전부 다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배열 구조로 가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뚫고 난 다음에 풀백 좀 대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테니 그런 변동성들을 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기는 이제 요 위에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목표치 접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진칼이 괜찮아요. 가뿐합니다. 지금 전고점을 넘기고, 그렇죠? 올라갔어요. 장대 양선 생기고, 거래도 좋고, 수급도 괜찮고, 예, 한번 두루두루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항공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한진칼은 움직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반도체죠.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은 좋지 않은 것 같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생각만큼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들 많이 된 것도 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코덱스 200 선물을 넘지는 못했군요. 그렇죠? 두 번째. 그렇죠? 그다음에 한진칼이 일반 종목으로는 두 번째예요. 삼성 SDI, 그다음에 파미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 이런 종목들이 거래가 많이 됐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국일제지, 아난티. 예, 아난티 이건 이제 뭐 여당이 압승을 하고 나니까 뭐 대북 관련 정책들이 좋아지지 않겠는데, 너도 나도 다 국경을 틀어막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뭐 그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저기 그 격리 해제대가자가 있다고 하니까 저기 좀 재밌는 거죠. 네, 가비아, 코오롱생명과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 수급 특징주들 살펴드렸습니다.